카드 들어가는 거 체크해 줘야 되고. 경기 본 사람들 있겠지만 뭐 날도 좀 더워지고 집중력들이 좀 떨어질 때가 돼서 그런지 뭐 압박하거나 이런 거에 뺏겨가지고 실점하고 이런 팀들 많지. 경기를 보면 자, 우리도 만약에 압박을 오거나 하면 하나 건너놓고 단순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우리가 이제 항상 준비를 하고 뭐 수비를 하다 보면 이제 상대의 팀 움직임을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 팀 움직임. 항상 경기를 하다 보면 팀 움직임이 몇 번 안 나와 사실은 상대도. 개인적인 움직임이나 그 상황에 맞는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결론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원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은 이제 중요한 거들 한 세네 가지 생각하는 거를 보는 거라고. 일단 우리가 연패를 안 당하는 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어쨌든 우리가 두 경기에서 30점을 했기 때문에 수비 안정화가 좀 시급하다고 거지. 그 두 가지에 또 중점을 두고 선수들 좀 생각하고 경기를 하자고 하겠지? 네. 예전 우리 동계 때 감독님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킥 미스했어. 킥 미스하면 우리 패스 미스하면 우리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독님이 원하는 건 뭔지 알아? 따봉 기억나나? 오늘 같이 좀 환경이 좀 덥고 좀 서로 짜증날 수 있는 상황에서 혹시 안 되면 따봉 감독님 원하는 거 따봉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또 그 따봉 하는 거 좀 많이 시도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준비합시다. 뭐야? 자리에 맞게 또 원하는 축구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장에서 말보단 경기장에서 좀 가야겠죠. 김현철은 또 윙포워드를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윙포워드도 괜찮은 것 같고 미드필더도 미드필더대로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들어가는 자리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경기가 1라운드로 그냥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경기라고 생각되고요. 뭐 전남도 오늘 보면 홈에서 승리가 없는 만큼 또 간절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또 지난 경기 패배했기 때문에 연패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이 분위기 너무 좋다가 이제 시즌 첫 패배인데 선수들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뭐 지난 경기 패배는 했지만
같고 뭐 그렇게 분위기가 처질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고요. 선수들이 또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미팅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찾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일단은 어쨌든 두 경기 동안 우리가 60점을 했기 때문에 수비 안정화가 시급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연패를 당하지 않게끔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경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좀 기대하는 선수 한 선수만. 뭐 오늘 경기 뭐 기대하는 선수로 야구 선수로 뭐 다른 대부분 여러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야구 선수가 아직은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교체 멤버였지만 후반전에라도 들어가서 충분히 팀의 득점이나 팀의 활로를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멀고. 너 오늘 좀 잔디가 좋지 않아요? 잔디가 너무 좋은데? 잔디가 너무 좋은 거 같아. 거의 비산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그 비산 잔디 지금 양탄자 됐잖아요. 비산이요? 네. 그러니까 잔디 다 심어놔가지고 비슷한데 거기랑.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요? 무조건 이기자는 전략. 날씨도 조금 더운 만큼 다 같이 뛰면서 승리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전남과의 경기를 기념해서 중계사 인터뷰를 잡은 김에 재계약 발표를 한 거거든요. 아, 1석 2조로 한 거네요, 그러면? 기분 좋으시라고? 아, 기분 좋네요. 재계약은 연초했지만. 더 열심히 해야죠. 제가 안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헤어밴드는 여러 개 많이 갖고 있나 봐요. 네? 네. 지난번에 한번 경기 때 던져버리던데. 오늘 부모님 보러 오시겠네요. 가까워서. 네? 네. 어머님이 응원가를 대체 막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잔디야 비네요. 비로? 아야, 진짜. 와,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와. 어제 미리 내려오신 팬분들도 되게 많대요. 이렇게 셋이 있어 보니까 성우가 제일 경험이 많네. 대선배. 아니죠. 올해로 쳐야죠, 올해. 어? 성우도 여긴 처음 와봤겠네. 네, 여긴 처음. 작년에 개막할 때 안 왔으니까. 네. 작년에 여기 한 번밖에 안 왔어, 작년에도. 네. 전남이랑 홈에서 두 번 하고 원정은 개막전 때 한 번. 올해도 한 번밖에 안 왔어. 아. 너무 멀어요. 좀 다행히. 멀긴 하다. 한번 따로 학생 때 경기 보러 한번 오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작아 보였는데 또 여기서 보니까 또 되게 작아 보이고. 정훈이 긴장 많이 했는데? 응? 정훈이 긴장 많이 했는데? 네, 물어보니까 긴장 좀 해야죠, 그러던데? 몸둘 바를 모르는데 지금. 홈에서 뛸 때보다 기다려. 알겠어. 네, 첫 경기 때는 표현이 그렇죠. 그런데 그냥 몰라서 긴장을 덜 했다라고 하면은 한번 뛰어봤으니까 더 긴장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그러겠다 진짜. 운동으로 뛰었으니까. 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 부천 때. 부천 그때 원정 때는 그냥 4대2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데 경남 때는 진짜 막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다음이 경남 원정이었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 문희 형은 데뷔전에서 그냥 골 넣고 그 다음 경기 또 골 넣고 도움도 하고 또 골 넣고. 저는 그냥 나는 그냥 긴 좋은 긴장으로 바꾸려고 나는 그런. 정훈이한테 좀 알려줘. 조용히 긴장하고. 방금 얘기해줬어. 긴장 안 될 순 없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또
생각하기 나름이야.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정우는. 뭐 지금까지 우리 올해 새로 합류한 선수들 감독님이 남해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서 정훈이 꿈만 터지면 정훈이 골 잘 넣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감독님이 두 선수 똑같이 평가해줬어요. 확실히 골 넣는 감각이 있는 선수. 문이 형 못 따라가죠. 벌써 세 골. 세 골 1도움. 페이스 근데 진짜 높은데요? 세 경기, 네 경기, 아 지금 문희 형 8경기째 어? 8경기째로 오늘이? 그치? 오늘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진짜 차세에 강한 것 같아요. 그것만 노리고 있죠. 누군가는 아 너야 주선욱기잖아 이렇게 표현할 줄 몰라도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라고 얘기들 하니까. 문장이죠, 문장이. 이 지선정 어떻게 너도 한 골 아니냐? 이렇게 너도 한 골이고 저렇게 너도 한 골이고 똑같이 한 마리가 내 마태 한 사람의 이거는 빠르죠. 좀 빠르긴 한데 순간순간. 근데 최대한 굳은 상태에서 네가 만약 유질 것 같으면 가까운 쪽 보고 형이 먼저 볼게. 네. 알았지? 네.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네. 그것까지 생각할게. 자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고, 알겠지? 네. 한번 경험했으니까 똑같은 실수하지 말고 우리답게 이기고 우리답게 경기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올라갈 수 있게, 알겠지? 네! 가자! 화이팅!
그래야지 서로서로 힘 맡길 수 있다. 네. 더우니까 또 원정이니까 알고도 먹히는데 계속 그런 거 서로서로 도와주고 하자. 네. 어쩔 수 있어. 근데 전담이 홈에서 패배가 없어. 홈에서는 강하게 나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초반하고 끝나기가 항상 집중이고, 우리가 올해 전용구장에서 처음 경기야. 그러니까 아우도 플레이 때 볼, 뭐 트레이닝 같은 데 나갔다 해서 정신 놓고 안 내려오면 당할 수가 있다고 그런 거 좀 집중해주고, 하여튼 오늘 수비에 좀 안정감을 가지고, 이게 서로 안 도와주면 수비는 안 된다고, 10명이 다 하나당 마음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예!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임차계 맹진하도록
Thank you.
이때 맞췄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 소유 좀 해달래. 소유 일단 수비하는 그게 많으니까 우리 소유할 때는 좀 확실하게 좀 해야 돼. 안 붙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 어, 앞으로 가지 말고. 눈이 좋아. 마테스 좋아. 어차피 한 번씩 나갈 때 힘쓰면 되니까 패스할 때 좀 더 확실하게 메시지 전달해서 패스해야 돼. 막 패스라고 막 하면 안 돼. 좀 미스라고. 오케이 오케이. 연결해주고 안으로 싹 들어간다고. 그때 앞에 가서 수비를 하고 나면 주위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전달을 해줘야 돼. 그냥 내 옆에서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어차피 거기서 시작되잖아 지금 모든 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그리고 박스 근처 걔 여기서 잡았을 때 영직이나 잡고 있었어도 누구나 한 명쯤은 나와서 견제해줘야 되고 미드필더들한테 꿀이 안 걸리게 우리처럼 또 때린다고. 알겠지?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야구한테 가는 거나 우리가 연결해서 지금 반대로만 들어가면 그냥 열려가지고 골대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그리고 볼 연결할 때 너무 쉽게 뺏겨주면 안 돼. 조금 더 여유 갖고 우리 후리맨 찾아. 미드필드 우리가 무조건 둘 남는다니까 지금. 알겠지? 야구 그런 거 잘, 야구랑 마태우도 잘 연결해주고 동진 역할 해주고 이제 사각대 체제하면 되고 둘이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돼. 야, 지금 똑같이 힘들어. 상대들도 우리도 힘들어. 이겨내야 돼 이거 우리가 지금.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대신 나이를 조금만 더 올려줘. 조금만.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윙포드가 내려왔을 때 미드필드가 너무 뛰지 말라고. 왜? 수잖아 되니까 뒤에. 그거 말하자면 리바운드랑 아니면 미드필드 발리베나 김건우나 누가 이러는데 중거리 슛을 쉽게 늘리지 않겠고. 그렇다고 막 나와서 1대1 잡은 게 아니고 중앙을 보하다가 나와서 말하자면 부럽게 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잡아주라고. 알겠지? 자, 일단 이겨내야 된다고. 이겨내자! 네, 볼 소유 왔을 때 소유 최대한 많이 하자. 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합시다. 하나씩! 네! 내가 보니까 우리도 힘든데 얘네도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형 그리고 백패스 얘네 여기 와서 조금 하면 우리 조금 올려야 돼. 라인이 아 그치. 너무 낮으면 조금이라도 올려야 돼. 중거리 한두 발이라도 한두 발이라도 올려야 돼. 중거리 씨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라인 조금씩 올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힘들어도 올리자고. 오케이. 가자. 형. 와 두자 넣는다. 제 유행 들어온다. 무슨 점에서 한 나도 오케이. 끈적하게 하자. 끈적하게 끈적하게. 나도 오케이. 몸 날리고 해줘. 알지? 오케이. 가자. 일단 이거 잡고 가야 돼. 끈적하게. 오늘 잡고 가야 된다. 형태 깨지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막 만약에 하나 더 넣었다고 해서 막 뒤로 나가지 말고 똑같이 하자고.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계속 똑같이. 좀 뒤에서 보면 우린 팀으로 하고 쟤는 좀 팀 넓다. 우리 쟤는 한 명이 우리 막 세네 명씩 있어. 그냥 자식이 주고받고 또 우리가 숫자 많다는 건 도전해서 세 명 네 명이 싸우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좋아 좋아 좋아. 갑시다. 하나씩.
김종민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승리입니다. 마지막 포즈.
버티고 버텨야 돼 일단. 상하에서 공 잡아내야 돼. 아니 공간에 차도. 어떻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 아니 저기 공격이 자리? 공격이 2024 9라운드 전남드래곤즈와 FC 안양의 경기. 우리 전남드래곤즈가 FC 안양에 1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우리 경기 최선을 다해준 우리의 선수들에게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드래곤즈의 다음 홈 경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드래곤즈 다음 홈 경기는 하나은행의 수령과 함께 조선경제 SK 5월 2일 지난 시장을 경기에 공지되며 수령은 5월 5일 10라운드 경기에서 가능합니다.
아유, 슈팅을 그렇게 때리시더니 진짜 들어갔어요 이번에. 예, 수원전으로서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때리면 골 들어간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넣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오늘 좀 경기 어떠셨습니까? 수원전부터 이 경기는 진짜 기는 경기 된다고. 상대도 센팅이고 그러니까 1신장 경기에서 모두에서 잘하자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실점을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어려웠지만 이렇게 연패 안 하고 이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치고자 하는 노력이 경기에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었는지 상대 어떤 부분이 공략이 좀 잘 된 것 같은지. 뭐 이 전 경기 뭐 1패를 했지만 거기서 이제 드러난 문제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을 뺏으려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라인 사이가 멀어지는 거를 이제 막고자 이제 조금 말하자면 상대가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이제 속공 나가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또 의외로 또 잘 맞아 떨어지고 교체 선수들 또한 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문수 선수가 좀 굉장히 좀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좀 도움을 잘 해줬고 오늘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뭐 김문수 선수 그래도 뭐 전방에서 내려서지 않게끔 계속 수비적으로도 활동량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이제 기존에 계속 90분 뛰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공격에서 이제 득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뭐 김우 선수가 뭐 분명히 저희도 이제 주도할 경기가 있을 거고 근데 상대에 맞춰서 전략을 짤 거니까 김우 선수는 뭐 언제든지 이제 중요하고 또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영직 선수가 데뷔골을 굉장히 멋있게 넣었잖아요. 예. 좀 그 득점이 들어가면 경기가 좀 잘 풀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리영직 선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 이제 첫 번째 골 되게 축하하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제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전남이 이제 테스트를 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이제 소통하다가 이제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했고 이제 리영주 선수 좀 일단 파이팅 있는 선수니까 그걸 조금 이제 이용하고자 했는데 또 본인 또한 또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뭐 득점도 하고 또 수비에도 또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시나 드려. 친정팀 상대로 오늘 또 이겼는데 우선 너희들한테 말을 못했지만 아니 저번 주에도 그러고 이번 주에도 그러고 친형팀을 상대로 했는데 사실 너무너무 이기고 싶었어요. 솔직히 형이 수원에서도 그렇고 전남에서도 그렇고 나올 때 이렇게 형이 잘해서 나오지는 않아 다 이제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기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오늘 진짜 잘해줘서 너무너무 진짜 고맙다고 형은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형이 실수라고 하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달려와줘서 이렇게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팀에서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형뿐만 아니라 형도 이제 앞으로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다가가서 어깨 두드려주고 우리가 팀이 이제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일단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희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어. 어쨌든 연패에 안 가고 진짜 더운 날씨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서 진짜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일단 야구한테 고마워. 형이 올라가서 커피 형이 단체로 한번 살게. 예스. 커피 형이 쉬고 들어오면 단체로 전 선수도 형이 커피 한번 돌릴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지기. 영지기도 전남 테스트 봤었잖아. 너도 이 엄청 이기고 싶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이기고 싶었고 테스트 갔을 때 많은 것이 있었으면 결과 안 되었지만 그러나 전남보다 또 좀 아니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은 진짜 행복하고 자기의 감정보다 먼저 팀을 위하여 라는 마음이 진짜 지금은 있기 때문에 호스트에서는 오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숫자를 남기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팀으로서 영배는 절대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한 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움이 되어서 진짜 기쁩니다. 형이야 영종들 할 말 있어? 괜찮아? 알았어? 나? 개인적으로 골대 앞에서 슈팅 안 때려서 미안하고 저기 용병 애들이 발 자르래 그래서 나도 나중에 시간 날 때 더울 때 커피 한 잔 더 살 테니까 다음 경기 준비 잘 합시다. 오늘 너무 좋은 게 우리가 또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를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려고 했다는 점 난 너무 좋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로 선제골을 넣었고 실점을 했지만 또 그래도 그 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던 거 자기 흥분해서 아니면 자기가 더 뭘 해보려고 더 하지 말고 이 틀 안에서 자기를 보여주라고 그리고 오늘 전반전 특히 힘들었는데 창범이, 정훈이, 운이 진짜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잘했다고 싶고 또 승겸이도 교체에 들어와서 잘해줬고 또 야구도 잘해주고 이렇게 달리기도 잘해줬으니까 너무 고맙고 오늘 우리가 한 축구가 좀 중요한 것 같아. 공격할 때 어떻게 했는지 수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오늘 축구한 거를 1년 동안 가져가고 싶다고 실점을 했을 때도 득점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졌다고 뭐 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고자 한 것들을 계속 알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너무 훌륭한 팀이었다고 생각해 다들 모두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박수 치고 끝냅시다 알겠죠?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았고 커피 살게 어제 일로 가면 되나? 예,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 그것만은 나 계약으로서 못해요. 계약으로서. 아 형 써있어 형. 아니 나 이거 계약이 있어. 계약이 있어. 어디 계약이 있어요? 계약서 보여주세요. 계약서.